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9시 16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엔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파이퍼는 아칸소의 부유한 가톨릭 집안에서 자라났으며 보그의 편집자로 일하며 파리에서 머물렀다. 결혼하기 전 헤밍웨이는 파이퍼를 따라 개종을 하게 된다. 부부는 르 크로 디루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곳에서 헤밍웨이는 탄저병에 걸리게 되고 차기 단편집 구상을 시작하였다. 1927년 10월 출판된 여자 없는 남자들에는 그의 권투 경험을 다룬 5만 달러 등이 수록되어 있다. 코스모폴리탄의 편집장 레이 롱은 5만 달러에 대해 극찬하며 이때까지 읽은 권투 이야기 중 최고이다. 현실주의 걸작이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말 아이를 갖게 된 파이퍼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존 더스 페서스는 키웨스트 섬을 권하였고, 1928년 3월 부부는 그의 충고를 따라 파리를 떠나게 된다. 파리를 떠나기 전 헤밍웨이는 집 화장실에서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치고 만다. 변기 체인을 내리려다 실수로 천창을 아래로 잡아당기며 머리를 부딪혔으며, 이 사고로 이마에 큰 상처를 갖고 살아가게 된 헤밍웨이는 이후에도 상처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꺼려하게 된다. 파리를 떠난 이후 헤밍웨이는 다시는 대도시에서 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파리의 삶을 끝으로 헤밍웨이 인생에서 다시는 도시에서 생활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키웨스트에 위치한 헤밍웨이 생가. 헤밍웨이는 이곳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집이랐다. 이 집이 바로 그 헤밍웨이가 탄생한 집이라는 겁니다. 이 집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집이랐다. 이러네요. 키웨스트와 카리브해. 봄이 끝나갈 무렵 헤밍웨이와 파이퍼는 캔자스시티로 여행을 떠나고 1928년 6월 28일에는 아들 패트릭이 태어났다. 파이퍼는 출산 당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헤밍웨이 무교 자리꼬라에 잘 나타나 있다. 패트릭이 태어난 후 부부는 와이오밍과 매사추세츠, 뉴욕으로 여행을 갔다. 그의 겨울 잭과 함께 뉴욕에 있던 헤밍웨이는 플로리다로 돌아가려던 중 자신의 아버지가 자살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헤밍웨이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또한 얼마 전 아버지에게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편지를 썼었는데 그 편지는 아버지가 자살을 한 바로 몇분 뒤에 도착하였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헤밍웨이는 해들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문을 반쯤 열어놓은 상태에서 녹화를 했더니 또이 차 지나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헤밍웨이는 헤들리의 아버지가 자살로 세상을 떠났을 때의 헤들리가 겪은 고통이 어떠하였는지 새삼 깨달았으며 자신 역시 같은 방식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헤들리. 그러니까 그 여기 보면 말이죠. 이 자살도 어떤 뭐 유전성이 있나 봐요. 헤밍웨이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헤밍웨이 아버지가 자살했는데 헤밍웨이도 자살로 생을 이제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살해 죽고, 그리고 그 아들인 헤밍웨이도 자살해서 인생을 끝마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살도 하나의 유전성이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12월 키웨스트로 돌아온 이후부터 이듬해 1월 프랑스로 떠나기 직전까지 헤밍웨이는 무교 자리꺼라의 초고 작업에 집중하였다.
해밍웨이는 8월에 원고를 완성하였지만 교정작업은 뒤로 잠시 미루었다. 스크리브너스 매거진에서의 연재는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해밍웨이는 4월 말까지도 결말 부분을 정하지 못하여 17번이나 수정을 거듭하였다. 완성된 작품은 9월 27일 출판되었다. 전기작가 제임스 멜로는 무교 자리 거라가 해밍웨이 작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으며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수준의 복잡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니까 이 무교 자리 거라 이 소설이 해밍웨이가 정말 큰 작가로 부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한 소설이었다 이런 얘기죠. 1929년 여름 스페인에서 해밍웨이는 오후의 죽음의 구상을 시작하였다. 해밍웨이는 용어집과 부록 등을 통해 투에 대한 종합적인 논문과 같은 글을 쓰기를 원했다. 그는 투가 삶과 죽음 그 자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취미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투라고 알잖아요. 스페인에서 그저 예전에 투 경기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투, 소와 싸움을 하는 거죠. 이제 경기장에서 성난 소와 이렇게 이제 사람이 빨간 깃발을 들고 이 경기를 하는 소 앞을 이렇게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소가 그 빨간 깃발을 이렇게 들이받느냐고 천속력으로 하면 사람이 싹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기가 투구입니다. 1930년대 초반 해밍웨이는 사슴, 엘크, 회색곰 등을 사냥을 하며 겨울은 키웨스트에서 여름은 와이오밍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더스 패서스와 자주 교류하였는데 1930년 11월에는 빌링스의 유치한 기차역으로 패서스를 데려다 주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다. 오른팔이 부러진 해밍웨이는 7주 동안 병원 신세를 졌으며 폴린이 그를 간호하게 된다. 글을 쓰던 오른손의 신경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는 1년 가까이 걸리게 되고 그동안 해밍웨이는 깊은 고통을 겪게 된다. 이거는 이제 1935년 비미니로 떠난 낚시 여행에서의 어니스트 폴린, 잭, 패드릭, 그레고리. 해밍웨이가 이 지인들과 같이 이제 1935년 비미니라는 곳으로 이제 떠난 낚시 여행에서 찍은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고기들이 어떤 고기들인지 상당히 큽니다. 1년 뒤인 1931년 11월 12일에는 해밍웨이 세 번째 아들인 그레고리 해밍웨이가 태어나게 된다. 폴린의 삼촌은 부부에게 키웨스트에 위치한 집을 마련해 주었다. 2층 집에 마차 차고가 달린 이 집은 곧 해밍웨이 작업 공간이 되었다. 길 건너편에는 등대가 있었는데 이는 해밍웨이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고도 집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키웨스트에서 지내던 동안 해밍웨이는 동네 술집 슬로피 조스의 단골이었다. 해밍웨이는 친구 월드퍼스, 더스 패서스 그리고 맥스웰 퍼킨스 등을 불러다가 낚시 여행이나 드라이 토르 투카스로의 여행을 떠나기도 하였다. 해밍웨이는 유럽과 쿠바로의 여행 역시 꾸준히 계속하였는데 멜로는 이에 대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멀리 여행을 떠난 것과 같은 이런 행동들이 그의 불안한 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하였다. 이때 그 해밍웨이 마음이 뭔가 그 공허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그 바다낚시 여행을 즐기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가요, 여러분들 그 사진을 취미로 찍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약 5천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5천만 명 중에 한국 사진작가협회 회원이 7천 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 명 정도의 7천 명이라면은
5만 명 정도에 한 2명?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한 1.5명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그럼 뭐 얼마 안 되죠. 미미한 거죠. 전체 국민 숫자에 비교하면 미미한 거다 그죠. 그런데 내가 거기를 탈퇴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직도 내가 이승열이가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승열이가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한국사진작가협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인, 그리고 한국사진작가협회와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꼬붕들, 그러니까 사협에도 뭐 협회장이 있고 이사장이 있고 그 밑에 뭐 이사가 있고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투를 쓰지 않은 꼬붕들, 사협의 꼬붕으로서 이제 따까리로 있는 사람들, 내가 말이 좀 지나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꼬붕이나 따까리나 이게 다 안 좋은 얘기죠. 하여튼 말단 회원으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런 그 사협의 직함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아직도 사협 회원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협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뭐 사협에 관한 자세한 세세한 일을 모르는 건 당연하니까 이승열이가 아직도 사협 회원이라고 착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사협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사협에 아무런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은 평회원이니까 사협의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평회원이 어떻게 사협의 뭐 정보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협에 관한 정보를 모르니까 이승열이가 아직도 사협회원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협을 탈퇴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협회원이라고 하긴 했지만 나도 사협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난 하도 그 탈퇴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합니까? 헤밍웨이가 이렇게 바다 낚시에 집착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헤밍웨이가 한때 그 마음이 공허해서, 정신적으로 공허해서 그렇게 그 취미생활에 몰입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 일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때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으로 있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정신적으로 공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신적으로 공허하다 보니까 그 공허한 생각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진에 몰두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시절을 내가 보낸, 정신적으로 상당히 공허했던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은 뭐 전혀 그 사진을 찍지도 않고 그러죠.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을 떠나서도 내가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고 이 고프로, 그 다음에 뭐 DJI의 뭐 오즈마 액션캠 4라든가 이렇게 그 액션캠을 가지고 다니면서 동영상을 찍는 거죠. 1933년 헤밍웨이와 폴리는 케냐의 사파리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 10주간의 경험은 아프리카의 푸른 언덕과 단편 킬리만자로의 눈, 프랜시스 메코모의 짧지만 행복한 생애의 주요 소재가 된다. 이 킬리만자로의 눈, 이것도 유명한 소설입니다. 킬리만자로의 눈은 미국의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1936년 8월 에스콰이어에 처음 발표한 단편 소설이다. 이후 1938년 단편집 제5열과 첫 번째 49개의 단편들, 1961년 킬리만자로의 눈, 1987년 어니스트 헤밍웨이 단편 전집에 재수록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후 탕가니카 자치령으로가 마냐라호 근처 세렝게티에서 사냥을 즐긴다. 유명한 백인 사냥꾼 중 하나였던 필리포 시벌이 부부의 가이드를 맡았다. 여행 도중 헤밍웨이는 아메바증에 걸려 탈장 증세를 보였고 비행기를 타고 나이로비로 긴급 수송되는 경험을 겪기도 한다. 1934년 초 키웨스트로 돌아온 헤밍웨이는 아프리카의 푸른 언덕을 쓰기 시작해 1935년에
절판된다. 이걸 보면은 헤밍웨이는 주로 외국에서 사고가 생깁니다. 그 파리에서도 그 뭐 이 체인을 무슨 잡아당기다가 천장이 이렇게 뚝 떨어진 바람에 머리를 다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또 그래. 이것도 그 뭐 이게 탕가니카라는 그런 내려갔다가 나이로비 이런 데가 그 아프리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아메바증에 걸려서 탈장 증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외국에서 여행 갔다가 아니면은 어떤 뭐 직업적인 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국을 갔다가 주로 이제 사고를 당한다든가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그런 그 뭐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밍웨이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는 뭐 별 이상이 안 생기다가 해외로 여행을 한다든지 이러면 꼭 이렇게 그 불상사가 생기는 그런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었다. 1934년 헤밍웨이는 낚싯배 하나를 사들여 필라호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이후 카리브 제도를 항해를 시작으로 하였다. 1935년 비미니에 처음으로 도착한 헤밍웨이는 그곳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 기간 동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작업도 진행하였는데 이 책은 1937년 헤밍웨이가 스페인에 있을 때 출판된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내전. 이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자 헤밍웨이가 이 스페인 내전에도 참전합니다. 1937년 스페인 내전 중 헤밍웨이와 네덜란드 영화 제작자 요리스 이벤스, 당시 국제여단에서 지휘관을 맡은 독일의 소설가 루트비 렌, 이 세 사람이 지금 모습인데, 맨 왼쪽이 요리스 이벤스. 이게 독일의 소설가. 독일의 소설가고, 요게 이제 가운데가 헤밍웨이. 그리고 이 오른쪽이 이제 그, 독일의 소설가, 루트비히렌. 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 사람이 이제 요리스 이벤스라는 사람인데, 네덜란드 영화 제작자. 아,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제 영화 제작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가 헤밍웨이. 그리고 맨 오른쪽이 이제 독일 사람인데, 루트비렌이란 그 소설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헤밍웨이는 스페인에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마사 게론을 만나게 된다. 게론은 헤밍웨이와 전에 크리스마스 날 퀘스트에서 이미 만난 적이 있었다. 마사는 헤들리와 마찬가지로 세인트 루이스 출신이었으며 또한 폴링과 마찬가지로 파리에서 보고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 1937년 7월에는 전쟁 중 지식인들의 자세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개최된 제2차 세계 작가회의에 참가하였다. 1937년 말 마사와 함께 마드리드에서 머무르던 헤밍웨이는 프랑코 세력에 의해 도시가 폭격당하는 것을 겪었고 자신의 유일한 희곡인 제5열을 쓰게 된다. 몇 달 뒤 키웨스트로 돌아온 그는 1938년 에보로 전투가 한창이던 스페인을 두 번 다시 들른 후 다른 일부 영국 미국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현장을 떠났다. 그러니까 뭐 아까 내가 말을 잘못했었는데 헤밍웨이가 스페인 내전에 직접 뭐 어떻게 참가했던 것은 아니고 헤밍웨이가 스페인 내전에 직접 참가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 내전이 한창일 때 그때도 이제 스페인을 망멸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쿠바 1939년 봄 배를 타고 떠나 쿠바에 도착한 헤밍웨이는 아바나에 위치한 암보스몬도스 호텔에 7년 동안 살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헤밍웨이는 마사와 외도를 하는 동시에 폴린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 여기서도 또 여자가
참 이게 팔자 정말 팔자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헤밍웨이는 이 팔자에 이 여자가 많은 팔자인가 봅니다. 이 가는 곳마다 또 이 여자가 또 생 여기서 이제 쿠바에서 여자가 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쿠바에서 생활하는 그때 헤밍웨이가 쿠바에서 생활하는 하는데 쿠바에서 여자가 생기니까 현지에서 여자가 생기니까 예전에 자기 부인이었던 그 지금의 자기 부인이었던 폴린과는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폴린은 미국에 있으니까 혼자서 헤밍웨이가 혼자서 이제 쿠바를 여행할 때 여자가 생긴 거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본부인은 이제 잘 만나지 않으니까 또 거리가 멀어진 거죠. 마사가 잇따라 쿠바에 도착하고 둘은 하바나에서 15마일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15에이커 규모의 핀카 비히아 농장을 빌려 살게 된다. 헤밍웨이는 아이오밍에서 폴린과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의 여름 폴린은 아이들과 함께 헤밍웨이를 떠나게 된다. 폴린과 이혼이 성사된 이후 헤밍웨이는 1940년 11월 20일 샤이엔에서 마사와 결혼식을 올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쿠바를 떠난 다음에 이 쿠바 여자와 또 눈이 맞아서 짝짝꿍이 되네.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본부인 폴린이 이제 이혼을 신청해가지고 이혼을 하게 된다 그거죠. 그러고 이혼을 하고 나서 헤밍웨이는 샤이엔에서 이 쿠바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을 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헤들리와 이혼하고 난 이후부터 헤밍웨이는 계절에 따라 장소를 바꾸며 살기 시작했다. 여름에는 주로 아이다호주 캐첨으로 가 선밸리 휴양지 근처에서 살았으며 겨울에는 쿠바에서 대부분 보냈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쿠바에서 살고 여름에는 아이다호주에서 살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쿠바는 그래도 미국보다 이렇게 밑에 위치해 있으니까 미국보다 온도가 덜 춥죠. 쿠바는 확실히 덜 춥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엔 쿠바에서 가서 살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철새처럼 이렇게 계절을 옮겨 다니며 살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철새처럼 이렇게 계절을 따라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살았다는 걸 보면은 헤밍웨이가 얼마나 그 자유스럽게 인생을 살았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매이는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못하죠. 그렇잖아요. 직장에 매여있는 직장 생활한 사람이 이렇게 철따라 이렇게 거주지로 옮기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헤밍웨이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이렇게 그 자유롭게 계절 따라 이렇게 거주지로 옮기면서 살아도 아마도 헤밍웨이는 그 글 쓰는 일로 해가지고 뭐 어떤 소설을 냈다 하면은 그 소설이 아주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명작 반열에 오르니까 거기서 받는 뭐 인세라든가 이런 것만 해도 상당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계절 따라 거주지를 바꾼다 이거죠. 헤밍웨이는 원래 고양이를 싫어하였지만 쿠바에 오면서 고양이들에게 푹 빠지게 되었고 수십 마리씩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게 된다. 당시 고양이들의 후손은 헤밍웨이 고양이라고 불리며 아직까지도 그의 큐에스트 집에서 여러 마리가 살고 있다. 이건 1941년 중국 충칭에서 위안 모 장군과 세 번째 아내 마사 게룬과 함께 찍은 사진. 이게 세 번째 아내와 그 헤밍웨이가 중국 충칭에서 이제 찍은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핀카 비아에서 아들 패트릭과 이게 이제 아들 패트릭 고양이와 놀아주고 있는 헤밍웨이 1942년 중반으로 추정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헤밍웨이는 결혼에게 영감을 받아 자신의 역작인 누구를 위하여 총은 울리나를 1939년 3월부터 이듬해 7월에 걸쳐서 쓰게 된다. 1940년 출판된 누구를 위하여 총은 울리나는 쿠바와 와이오밍 선별례를 오고 가면서 완성되었는데 이는 원고 작업을 하면서 이리저리 이동하는 헤밍웨이 작업 방식을 보여준다. 이 소설은 이달의 책 클럽에 선정되면서 한 달 만에 100만 부가 팔렸으며 동시에 퓰리처상 후배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메이어스는 헤밍웨이 문학적 명성을 위풍당당하게 다시 인정받는 데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하였다. 보세요. 한 달 만에 100만 부가 팔린다는 겁니다. 상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소설을 쓰는 소설을 가르는 직업도 아주 그 참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오르고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러면은 이럴 정도의 그런 그 작가가 되면은 인생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어디 뭐 직장 생활에서 남 밑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따뜻한 곳에 살다가 겨울이 가고 여름이 오면 또 선선한 곳으로 가서 살고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이 참 축복된 인생을 산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렇지만 직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매인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출간하는 이런 작가는 참 그 행복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요즘에 그 유튜브를 구독을 하는데 뭐 올빼미 TV 강호의 발바닥 그다음에 마카다 TV 이런 거 이제 이런 그 유튜브들이 뭐냐면은 그 외지 산간 외지 뭐 버려진 집들 폐가 또는 이 지자체에서 막 거금을 들여서 과도한 낭비로 지은 거 뭐 이런 걸 다니면서 찍어가지고 이제 고발하는 그런 성질도 있고 국민들한테 고발하는 알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강호의 발바닥 그 다음에 마카다 TV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 유튜버들이 구독자 수가 뭐 10만 20만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구독자 수가 10만 20만이 되면요. 영상 하나 올리면은 1시간 정도 지나면 영상을 올리고 1시간만 지나도 한 만 명 정도는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 광고 수입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승열이는 영상을 올려도 지금 내가 구독자 수가 얼마죠? 구독자 수가 850명 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해야 100 남짓 안 나올 때는 뭐 30, 20, 20 보통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광고 수입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지. 그러니까 뭐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이 유튜브를 하는 거는 내가 유튜브를 해서 벌어들인 돈은 10원 한 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순수한 취미에서 하는 거다 이거죠. 비영리적으로 하는 거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호의 발바닥이라든지 뭐 마카다 TV 뭐 무슨 TV 해가지고 그렇게 일단 그 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가 그 다음에 뭐 과도한 세금 낭비 이런 거를 이제 영상으로 파헤치는 그런 유튜버들이 이 구독자 수가 10만 20만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유튜브 수입만 가지고도 생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유튜버가 한번 그 실토한 적이 있어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전국을 누비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유튜브로 수입을 버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남 밑에 매이지 않고 그 유튜브 수입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영상도 찍고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축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가 다 자유롭게 살고 싶지. 남 밑에 매여 있고 매여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 밑에 매여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 수입이 충분해서 자유롭게 여행을 하면서 유튜브를 찍고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면 또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오고 그래서 또 수입이 생기고 이러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유 지금 벌써 30분이 경과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끝내야 되겠네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라고 해가지고 물론 자유민주국가니까 아무리 남 밑에 매여 살아도 그래도 북한보다는 아무래도 낫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라고 해가지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리지 못한 겁니다. 이 남 밑에 이렇게 고용된 사람은 직장에 고용된 사람은 자기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남 밑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밑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무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라 하더라도 100% 자유를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장생활 하지 않아도 수입이 생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100% 대한민국이 좋구나. 아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국가로구나. 이런 걸 자유를 100% 만끽하면서도 자유를 100%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고요. 평일날에도 그렇잖아요. 나 같은 직장인은 여행 갈 수 있는 게 토요일, 일요일 그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 밑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은 뭐 아무 때고 월요일에도 떠날 수가 있고 화요일에도 떠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 KTX도 KTX 표도 이 주말에는 웬만해서 이 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새벽에 출발하는 열차, 그렇지 않으면 아주 한밤중에 출발하는 열차 이런 열차만 표가 있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정상적인 시간에는 표를 구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 주말에만 몰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월요일 날에도 갈 수 있고 화요일 날에도 갈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런 날에는 그렇게 표가 그렇게 뭐 여유가 있다고 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여행을 떠나는 것도 직장인이니까 할 수 없이 주말에 여행을 떠나지 이 직장인이 아니라면은 직장인이 아니고 자유롭게 살아간 사람이라면은 주말에 여행을 떠나지 말고 평일에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기차도 그렇게 표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또 여행지에도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제 유원지에 저희 같은 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941년 1월 마사는 잡지 콜리어스와의 계약을 위해 중국으로 가게 된다. 아 이게 또 계속 삑삑거리네. 잠깐만요. 난 이게 또 계속 삑삑거리고 이게 안 되겠네. 잠깐만요. 이게 또 안 꺼지네. 응? 헤밍웨이는 신문의 특파원 자격으로 동행하였는데 헤밍웨이는 전반적으로 중국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2009년 출판된 책에서는 이 기간 동안 헤밍웨이가 아르고 요원이라는 암호명 아래 소련의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부부는 그해 12월 미국이 선전 포고를 하기 전에 직전에 쿠바로 돌아온다. 헤밍웨이는 쿠바 해안가에서 나타난 독일 잠수정을 매복 공격할 생각으로 쿠바 정부에 자신이 필라호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여기 보면은 헤밍웨이는 전반적으로 중국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2009년 출판된 책에서는 이 기간 동안 헤밍웨이가 아르고 요원이라는 암호명 아래 소련의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뭐 스파이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소련의 스파이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이 보면 헤밍웨이가 참그 돌출 행동을 또 많이 합니다. 이 돌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쿠바 해안가에 나타난 독일 잠수정을 공격할 생각으로 쿠바 정부에 자신이 팔라호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자신이 타는 뭐 이게 배라고 할까? 뭐 아유 이게 정말 이게 그 삼성폰인데 이거 끄길래 또잘 스위치를 누르고 있어도 꺼지지도 않네 이놈께. 예? 아 이제 끄겠습니다. 꼭 녹화를 할때 이렇게 빌어먹을 이렇게 계속 삑삑거리 울리네. 참 이게. 그래서 지금 36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다음 시간에는 이 제2차 세계대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시간 동안 내가 한걸 정리해 보면은, 헤밍웨이는 쿠바에 가서도 생활을 했는데, 그 쿠바에서도 여자가 또 생겼다. 그러니까 헤밍웨이는 가는 곳마다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었다. 그리고, 헤밍웨이는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한 지방으로 옮겨갔고, 또 겨울에는 따뜻한 지방으로 옮겨갔고, 철 따라 이렇게 철새처럼 옮겨다니면서 거주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자유롭게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끝으로 이번 시간은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제2차 세계대전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